안녕, 소신이들. 오늘은 겨울철 선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겨울에 겨울철 해피가 선크림에 대해서 많아서 잠깐 얘기를 사람들이 했었는데, 난감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좀 해소를 시켜드려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겨울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을겨울에 색소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겨울이 여름보다 자외선이 적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왜 똑같다고 하냐? 설명을 해보면 자외선의 종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UVA, UVB 요두 가지거든요. 일단 UVA는 피부의 깊은 층, 뭐 기미라든지 우리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외선이고, UVB는 겉피부, 즉 피부 색에 관여를 하는 자외선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철 햇빛이 UVB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UVA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겨울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과에서 뭐 색소치료를 할때 겨울철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UVB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니까 사실상 맞는 말이기는 하죠. 이 UVB가 뭐 피부 노화나 기미랑은 상관없이 피부 색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시술이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아니, 소희님, 이중세안 하지 말라고 해놓고 맨날 맨날 선크림 바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중세안을 안 하시면 돼요. 그 선크림 발랐으면 꼭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어디선가 듣고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뭐 워터프루프나 SPF 높은 무기자차 요런 제품 아니면은 자기한테 맞는 클렌저로 꼼꼼하게 1회 세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요즘에 선크림이 이지워셔블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이중세안이라는 말은 이제는 맞지가 않다. 물론 선크림 위에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뭐 햇빛이 엄청 많은 수영장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을 때에는 2차 세안으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데일리로 이렇게 선크림만 발랐을 때에는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 선크림은 이중 세안하라고 써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거는 어디 놀러 갈때 사용을 하시고 데일리로 사용할 거는 이제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늘 말하지만 사람 피부는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2차, 3차 세안을 해도 끄떡이 없는 방탄 피부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선크림 1도 안 바르는데 잡지없이 깨끗한 이런 피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일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뿅!